자, 그러면 이제 ETF의 흐름을 한번 저희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참 공부 많이 하는 시간. 오늘도 네. 또 뭐 알려주실 게 있죠? 예, ETF 얘기는 뭐 늘 하는 거니까 네. 오늘은 뭐 저한테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그 파생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좀 봐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혹시 그 개별 주식 선물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삼성전자 선물, 하이닉스 선물 이런 거. 있죠,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안랩 선물이 있습니다. 안랩. 예, 안랩을 기초로 한 주식 선물이 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얘는 시총이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대표 종목이니까. 예. 한 종목만. 네, 한 종목을 기초로 한 선물입니다. 네. 자, 예, 설명 주시죠. 예, 저희가 예. 천천히 화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좀 ETF 하시는 분들도 좀 선물을 아시면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1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승수입니다. 영어로는 멀티플이라고 부르고요. 안랩 선물 한 계약은 안랩 주식 10주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끔 가다가 뭐 무증을 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안랩 선물은 107,600원입니다. 안랩 선물 4월물이고요. 4월물이니까 아마 4월 두 번째 목요일날 만기가 되니까 시간 가치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날짜가. 네. 근데 안랩 주식은 135,300원입니다. 주식은 135,300원인데 선물 가격이 107,600원. 무려 백워데이션이 3만 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잠깐만. 그러면은 저놈이 4월 말까지 107,000원 위에 들어가면 제가 돈 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상태로 예. 4월 만기가 되면은 이 안랩 선물 107,600원은 135,300원으로 정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107,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이기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뭐 옵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ETF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좀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파생형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물은 가격 보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위에 있다. 이게 정상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10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물 한 계약만 들고 있어도 주식 10주를 들고 있는 거랑 동일한 그 비중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나머지 금액들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라. 즉 무슨 말이냐면 선물은 만기까지 이자만큼 현물보다 비싼 게 정상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랩 주식이 135,300원인데 선물 가격이 107,600원. 무려 3만 원 가까이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돈 벌 수 있냐? 돈 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탁프로님한테 안랩 주식을 빌려요. 예, 이 빌리는 거래를 대차 거래라고 부르죠. 그럼 탁프로님, 저 안랩 주식 얼마에 빌려주실래요? 1년에 12% 이자로 빌려줄게. 그러면 제가 탁프로님 계좌에서, 탁프로님 펀드에서 안랩 주식을 빌려와요. 빌려와서 빌려온 주식을 팔아버리고, 빌려온 주식을 팔아버리고, 13만 5,300원에 팔아버리고, 선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10만 7,600원에 선물 하나만 들고 있으면 4월 만기까지 가격 변화가 없다면 저는 대략 3만 원 정도 물론 탁프로님한테 빌려왔으니까 빌려온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지만 뭐 빌려온 이자가 뭐 그냥 저랑 친하니까 그냥 빵 퍼센트로 빌려줬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4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만 들고 있으면 3만 원만큼의 무위험 수익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요, 지금?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네, 탁프로님 같은 분이 이제 안랩 주식을 안 들고 있어요. 네, 주식을 강프로님한테 빌려주느니 차라리 지금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이미 빌려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빌려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빌려주신 분들이 리콜을 하고 있어요. 탁프로님 리콜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리콜은 이제 회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네네. 간단히 그냥 네, 빌린 주식을 네. 이제 어떤 기관이 주식을 빌려주잖아요. 이제 수수료를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근데 이제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리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안랩을 들고 있는데 제가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근데 내가 안랩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걸 팔기 위해서는 리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콜을 하는 겁니다.
네. 아마 그래가지고 대차를 구하기 어려울 거고 지금 말씀하신 차익 거래는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다가 이제 네. 계속 리콜이 주가가 워낙 급등하니까 이제 빌려서 대차 수수료 받느니 그냥 리콜 주식을 도로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수요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안랩 선물의 그 괴리 현상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원래 있고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4월 그 예, 수령해야 됩니다. 다가오면 붙어야 되죠. 예, 붙어야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4월 만기 때는 선물 내가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무조건 안랩 현물 두 번째 목요일 종가로 정산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 무위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실제로 만약에 주식을 빌렸다고 해도요. 네. 이게 갑자기 그 백오데이션 난 부분 네. 선물 가격이 갑자기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올라와서 그렇죠. 주식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현물은 지금 14만 원인데 갑자기 선물이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위험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니켈 선물 급등하는 정도의 급등하는 정도의 사건이거든요. 저도 와 이렇게 10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짜리 선물이 3만 원 정도 백오데이션 발생하는 경우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얘기들은 한번 해드리면 뭐 HTS로 한번 쳐보시거나 또는 이제 안랩 방금 탁프로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랩 현물의 투자자별 동향을 보셔야 돼요. 예, 누가 지금 사고 있는지 네. 아마 지금 사고 있는 쪽은 그 리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 리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서 채워놓는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십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예. 이런 거죠. 마지막 첨언 드리면 네네네. 이제 제가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 주식을 빌려준 데서 뭐 기관에서 이제 리콜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주식을. 그게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 못 사겠지만 오르더라도 그냥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런 수요들이 오늘 일부 있었던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서 돌려줘야 되니까. 예, 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ETF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ETF는 아니겠지만 인덱스 펀드를 코스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랩 현물을 들고 있는 것보다 안랩 선물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 더 싸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핸스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현물 들고 있는 것보다 선물 들고 있는 게 훨씬 싸니까 나는 어차피 가는 방향성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현선 스위칭 현물과 선물을 서로 스위칭해서 아까 백워데이션 3만 원 나왔다 발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3만 원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인핸스드 인덱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공매도를 하면은 네. 뭐 언제든지 그냥 빌려준 사람이 야 갚아 해가지고 리콜을 하고 저는 그러면 부랴부랴 하루만에 무조건 뭐 갚아야 되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게? 제가 대답할까요? 네. 아,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그건 팩트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냐? 이제 PBS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는 곳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대여 업무를 하고 그런 곳인데 어디서 리콜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그걸 메꾸는 겁니다. 실제 공매도한 투자자한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빌려준 사람들이 리콜을 요청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빌릴 데가 없을 때. 가끔씩 뱅크런이네요. 거의 그게. 뱅크런. 네. 물론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비유가 같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쇼스퀴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마 제 기억으로 봤을 때는 한 2, 3년 사이에 가장 뭐 이례적인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메모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ETF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인핸스드 인덱스 전략 이것도 ETF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그거 좀 말씀드렸었고요.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최근에 어떤 얘기를 좀 드려볼까 어떤 얘기를 드려볼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ETF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비트코인 ETF? 네. 아 우리나라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블록체인도 좀 약간 허용되기 힘들고 NFT도 허용되기 힘든 상황인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과연 이렇게 막는 게 정상일까? 뭐 이런 의구심을 좀 갖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얘기 좀 먼저 시작하면서 네. 예, 풀어볼까 합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뭐 가상화폐 ETF라고 할게요.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 선물 ETF. 비트코인 ETF는 이미 CME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직접 현물을 담는 ETF는 아니지만 가상화폐 선물 ETF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메타버스 ETF가 미국에 하나 더 상장했다 기억나시나요? 정프로님? 그거는 예, 예, 예. 분명히 기억하죠. 예, 예. 그때 네. 버스 아니었어요? 예, 버스. 네. 오우, 광프로 최고입니다. 네. 예, 버스를 만든 회사가 네. 프로쉐어스거든요. 그래서 프로쉐어스가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가장 큰 ETF고요. 비토. BITO라는 ETF를 포함해서 3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산업. 가상화폐 관련 산업이라면은 뭐 당연히 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CME 그리고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SBI 홀딩스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채굴업체, 네, 채굴업체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방법으로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가상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네? 가상화폐 현물, 즉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음흠. 그래서 아직까지 가상화폐 현물 ETF는 캐나다랑 브라질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예, 이거 보시면은 SEC가 딜레이, 스팟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현물을 스팟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 ETF 스팟, 현물을 보유한 비트코인 ETF의 그 상장을 보류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사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보류가 나온 그 두 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네. 위즈덤트리라는 또 미국에 있는 ETF 전문 운용사인데요. 위즈덤트리랑 원리버라는 회사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었는데 네. 또 보류됐어요. 날짜 보니까 뭐 원리버는 4월 3일 그리고 위즈덤트리는 5월 15일 날 한 번 더 결정하겠다.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아 될 듯 될 듯 될 듯 될 듯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현물 ETF인데 왜 사는 거죠? 그냥 사실 그 거래소 가서 그냥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저게 뭐 가상화폐 뭐 ETF 그러니까 10개 뭐 가상화폐를 합쳐서 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굳이 저걸 살 이유가 있네? 만들 이유가 있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으면 진짜 비트코인만 있으면 이걸 재무제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런 좀 이슈가 있고 또 가상화폐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비트코인 현물을 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NAV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 ETF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비트코인 선물로 된 ETF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컨탱고가 심합니다. 아까 제가 안랩은 백워데이션이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사고자 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컨탱고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 선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뭐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네. 여튼 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냥 어떤 펀드에서 만약에 네.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너무 갖고 싶은데 네. 비트코인은 지금 사실은 회계 처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무형 자산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회사에서 네. 만약에 살 때 아니 그렇죠. 만약에 이제 기업체에서 산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제 기업체를 바꿀게요. 이제 펀드는 지금 못 하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의 제가 대표인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담으면 비트코인이 지금 회계 처리가 지금 무형 자산으로 아마 될 거예요. 네. 지금 아마 현금 등가물로 하고 싶은 거야, 기업은. 근데 ETF로 사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직 회계 법인에서 오케이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해 준다 그러면 ETF는 현금 등가물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회계 처리 때문에 사는 거 아닐까? 제 추측인데. 네. 맞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ETF들 또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ETF에도 그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이미 담고 있는 투자한 뭐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인플레이션 ETF에도 중요한 자산군으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 언젠가는 뭐 한국에도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할 거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투자 의사결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첫 주제를 비트코인 네. ETF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특별히 비트코인보다 더 가격 폭이 뭐 좀 줄어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보통은 지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가상화폐 거래소 다섯 개가 있으면 그 다섯 개를 그냥 가중 평균해서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스무딩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보통 한 개 거래소를 쓰게 되면은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섯 개 거래소를 합쳐가지고 평균 내서 계산하면 뭐 이동 평균 계산하는 것처럼 많이 좀 다듬어지는 그런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네. 보통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은 그냥 거래소들 몇 개 묶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네. 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어제 클린 에너지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오늘 저희 그 코덱스에서 클린 에너지 ETF랑 차이나 2차전지 ETF랑 두 가지가 상장했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2차전지 좋아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클린 에너지가 더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왜 클린 에너지가 많이 거래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화석연료 가격들이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반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화석연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석유, 원유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이면에는 아 그래? 아직도 화석연료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니 좀 클린 에너지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반대 심리가 숨겨져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뭐 좀 용어가 좀 많이 다양해요. 뭐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아니면은 뭐 클린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표현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릴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네.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클린 에너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클린 에너지 즉 KB 스타에서 글로벌 클린 에너지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에서는 미국 클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에는 차이나 클린 에너지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지역별로 좀 다양한 클린 에너지 상품이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장표 조금만 더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클린 에너지라고 그런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기술을 클린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네.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미 나오고 있는 에너지를 한 번 더 제공하는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니까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아마 클린 에너지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투자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래? 그래서 에너지 스마트 기술까지 포함된 이 영역을 클린 에너지라고 정의 내리는 ETF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클린 에너지도 영역이 넓다?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요 장표 보시면은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크게 보면은 클린 에너지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미국 클린 에너지,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티커로는 Q클린이라는 친구와 I클린이라는 친구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ETF고요. 그 네. 밑에 그 Q클린, I클린 외에도 PBW, ACES 이런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들도 좀 티커랑 좀 벤치마크 지수를 좀 정리해 갖고 왔으니까 아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좋은 공부 같이 또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